저는 이 총선에는 여러 가지 정책, 특히 이 거대 정당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고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는지를 당대표들을 불러서 TV 토론을 생방송으로 장기간 하는 것이 뭐 언론이나 국민들이 많이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KBS 한국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SBS, 채널A, TV조선, MBC 뭐 등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그 요청을 받고 저는 바로 수락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께서 원래 토론도 잘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자평해왔잖아요. 피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MBC에서조차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어디서 뭘 하고 있든 간에 하루 전에만 알려주시면 제가 그 시간을 맞추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걸 피할 리가 있겠습니까? 대중정치를 하는 분 아닌가요? 그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제한 없이 토론하는 것이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는데 좋은 어떤 이 판단 기준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응하는 것이 1당, 2당 대표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당연히 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